역사는 과거의 사실을 토대로 역사가 이를 재구성했다. 역사가가 바꾸면 사실로서가 아니죠. X죠. 기록으로서 역사가 아니겠죠. 자, 1번은 기록으로서 역사가 아니니 X. 2번. 자, 랑케는 현재와 과거 사이 끊임없는 대화에 따라 주장하면서 사실로서 역사를 강조했다. 랑케는 사실로서 역사가는 맞아요. 근데 그 가운데 지금 설명이 틀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2번에 X. 3번. 구석기인들은 동물의 뼈 또는 뿔 등을 이용하여 조각품을 만들어 성공을 기원했다. 맞죠? 자, 4번. 신석기 시대 최초의 토기는 빗살무늬가 아니죠? 대표 토기라 했고요. 신석기 시대 최초 토기는 뭐냐면 이름민무늬예요. 이름민무늬. 그래서 4번에 X입니다. 이거는 기출에 몇 번 나왔어요. 그래서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5번. 우리 민족의 기틀은 구석기하고 청동기를 거치면서 형성됐던 게 아니죠. 정착생활한 건 신석기부터니까 신석기부터 청동기 거치면서 형성됐다 이렇게 봐야죠. 그래서 X고요. 자, 6번. 청동기 시대는 밭농사 중심으로 농경이 이루어졌다. 한편 일부 지역에선 벼농사를 하였다. 자, 그걸 위한 반달돌칼도 발견되었다. 맞네요. 그렇죠. 자, 7번. 청동기 시대는 신석기 시대와 달리 계급 쌓임을 상징하는 고인돌이 축조됐다. 맞죠? 고인돌은 군장의 무덤이라 그랬어요. 자, 8번. 남성과 여성의 역할이 분화되었던 것은 청동기 시대부터다. 맞죠? 그래서 남성의 역할이 강조됩니다. 오케이, 얘기했어요. 전쟁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자, 9번. 신석기 시대는 서울 암사동 봉산지탑리 평양 남계 유적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잡곡뿐만 아니라 보리, 콩 등을 재배하고 뭘 빼야 돼요? 보리와 콩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일부 저습지에서 벼농사 시작했다. 이것도 들어가면 안 되죠. 자, 신석기 시대는 조피 수수농사밖에 안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9번의 X다. 그 다음 10번. 철기 시대의 중국과의 교류를 알 수 있는 증거로는 오수전, 명도전, 발량전 등의 중국 화폐와 창원다오리 유적에 발견된 붓이다. 맞네요. 맞죠? 특히 이 붓으로 인해서 우리가 철기시대 한자가 들어왔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자, 11번. 역사를 이해할 때는 우리 것만 보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세계사적 보편성과 그렇죠? 세계사적 보편성, 즉 국가와 민족을 초월해서 다 같이 보이는 모습. 그 다음 한편 우리만에서도 두드러진 모습도 확인해야겠죠. 그걸 뭐라 하냐, 민족의 특수성이라고 했습니다. 민족의 특수성, 그렇죠? 민족의 특수성에 대한 균형적인 정리 필요하다 얘기했고요. 자, 그 다음 구석기 시대는 주로 여러분 구석기 시대 쓰던 도구를 뭐라 그래요? 점차 떼가요. 뗀석기라 그랬어요. 그쵸? 뗀석기를 주로 사용했다. 또한 석기의 뭐에 따라 초중 후기로 구분해요? 제작기법이라 그래요. 제작기법, 제작기법, 뭐 다듬는 기술 뭐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자, 아무튼 제작기법에 따라 초중 후로 구분한다. 자, 신석기 시대는 뭘 시작했기 때문에 혁명이라 부른다 그랬어요. 농경과 목축, 그쵸? 농경과 목축을 시작하였지만 여전히 뭐가 비중이 더 컸다? 수렵 채집 경제의 비중이 더 컸다 얘기를 했어요. 그죠? 뭐 수렵 채집 어로 뭐 이런 말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지도자가 존재했지만 이는 지배자가 아니었다라고 얘기했죠. 권력자는 아니었다. 자, 14번. 우리나라 청동기 시대에는 주로 구리에 아연이 함유된 뭐의 영향이에요? 어떤 계통이라 그랬어요? 중국 계통이에요? 북방 계통이에요? 북방계통이라 그러겠죠. 북방계통. 대표적인 게 비파형 동검이다 얘기를 했었습니다. 북방계통. 자, 그 다음에 15번. 청동기 시대에는 벼농사의 시작 등 농경의 발달로 남는 생산물이 생겼다. 자, 이걸 가지고 사유재산이 발생했고요. 이걸 가지고 싸우다 보니까 뭐가 형성됐죠? 힘센 자가 다 차지해요. 그렇죠? 계급이 형성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계급이 형성되었다. 16번. 구석기 시대 대표적 유적지는 거의 전국에 걸쳐 분포한다. 대표적 유적지로는 공주석장리, 지금 여기 써있는 건 무조건 외워야 돼요. 공주석장리, 상원 검은머루동굴, 상원 검은머루동굴. 우리나라 가장 최대의 구석기 유적지 어디예요? 축제도입니다. 축제도 매년 해요. 연천전곡리, 그쵸? 연천전곡리 제일 중요한 구석기 유적지예요. 신석기에서 가장 중요한 유적지는 서울 암사동. 잘 알고 계셔야 돼. 자, 17번. 기원전 8000년경 우리나라의 신석기 시대가 시작되었다. 이때 가장 이른 것은 어느 유적지였죠? 제주고산리예요. 제주고산리. 이것도 외우셔야겠죠. 제주고산리. 그 다음 양양오산리에는 흙으로 빚어 구운 얼굴 모양이나 부산 동삼동 조개껍데기 가면이 발견되는데 이는 어느 시대의 대표적인 예술품이었어요? 신석기 시대였죠. 그쵸? 샤먼이 등장했던 신석기 시대의 예술품이라 그랬어요. 특히 조개껍데기 가면. 그쵸? 자, 19번. 청동기 시대의 주거 특징은 네 글자로 뭐라 그랬습니까? 배산임수라 그랬어요. 그쵸? 배산임수. 상가이나 구릉지대의 추락 형태를 띈다. 자, 20번.
어떤 바위 그림이에요? 동심원 십자형 삼각형 등의 기하학 무늬가 그려져 있대요. 울주예요? 고령이에요? 고령이에요. 그쵸? 고령 양전동 바위 그림이다. 고령 양전동 바위 그림이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 복습을 합니다. 알겠죠? 진도 나가고 복습해드리고요. 자, 어디 피냐? 16페이지 펴주시면 돼요. 7번? 7번, 7번. 7번은 여러분 동그라미. 그쵸? 동그라미. 고인돌은 저기 군장의 무덤이었어. 아, 미안합니다. 미안. 맞나? 맞아. 맞아요. 군장의 무덤이니까 고인돌은. 자, 단군과 고조선 피세요. 여기서부터 할 차례죠. 단군과 고조선. 자, 그래서 단군과 고조선하고 어제 말했듯이 철기시대 때 다섯 개 국가 있죠. 자, 그거까지 할 거예요, 오늘.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진도 많이 나가요. 네, 딱 첫 주만. 첫 주만. 자, 맛배기인 거야, 이거. 근데 이 맛배기에도 여러분 한 두 문제 정도는 나온단 말이에요. 최소. 그러니까 두 문제면 10점이잖아요. 그치?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됐죠? 자. 자, 여기 부분은 판서로 하고요. 책으로 조금 짚어줄게요. 좀 어둡나? 보이죠? 보여요? 오케이. 자, 봅니다. 자, 단군. 자, 단군과 고조선 부분. 자,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자, 여기는 단순히 지금 우리나라만 보면 안 돼요. 중국과 연결해서 우리가 이건 공부하셔야 돼요. 자, 원래 중국에는 고대왕조 하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하. 그리고 여기에는 요임금이라는 전설의 임금이 있어요. 중국에서 가장 뭐 중국이 가장 평화로웠던 시대래요. 요임금 때. 자, 요때 나이가 비슷한 우리나라에 누가 탄생했다나? 단군 조선이래. 뭐야 이거? 단군 왕검이 탄생했대요. 단군 왕검이 우리나라에 탄생했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세운 국가가 무슨 조선일까요? 고조선이죠. 정식 명칭은 단군조선이에요. 단군조선 알겠나요? 단군조선. 자, 이때는 무슨 시대일까요, 여러분? 청동기 시대라 그랬고요. 제가 청동기 시대. 그러니까 청동기 시대 때 우리 단군조선이라는 나라가 탄생한 거예요. 자, 이게 어디 기록돼 있냐? 기록된 책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대표적인 책이 삼국유사입니다. 고려시대 때 일연이라는 승려가 쓴 삼국유사. 어차피 우리가 고려시대 들어가면 또 배우게 돼요. 그래서 삼국유사에서 바로 BC 기원전 약 2333년경 우리나라의 단군조선이 세워졌답니다. 근데 우리 아까 어제 청동기가 BC 2000년경에서 1500년경 시작됐다 그랬지.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2333년 연경이에요. 연경 즈음이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포함시키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그거 가지고 여러분 헷갈릴 필요 없다. 알겠나요? 그거 가지고 333 차이 나는데? 안 신경 안 써도 돼요. 그거 가지고 연결시켜서 여러분들 뭐 시험 문제 안 나와. 그냥 청동기 시대 때 나타났다. 이렇게 그냥 알아두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 책에 여러분 233년경 탄생했다. 알고 계시고요. 자, 봅니다. 그리고 하라한 나라 이후에 중국이 은이란 나라로 넘어가요. 은. 자, 근데 하에서 은으로 넘어갈 때 중국에 웬 현자 한 명이 내려왔대요. 현인 한 명이 우리 조선으로 넘어왔답니다. 걔가 누구냐? 걔가 기자라 그래요. 기자. 자, 기자라는 중국인이 우리 고조선으로 넘어와서 우리나라 사람을요 열심히 교화시켰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뭘 넘겨줬냐? 유학을 가르쳐줬대요. 유교를 가르쳐서 우리나라 사람을 좀 미개인에서 좀 문화인으로 바꿔줬다 그래요. 근데 잘 봐요. 이 기자는 이거는 일종의 식민주의 사관이에요. 식민주의 사관.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는 중국에 대한 사대주의입니다. 사대주의. 이걸 네 글자로 존화주의라고 하기도 해요. 존화주의. 좀 어려운 거예요. 자, 이 기자조선은 우리가 믿는 게 아니에요. 현재 우리가 믿은 게 아니고요. 옛날 조선시대 때 16세기 때 이러면 살인파라는 애들이 나타나요. 여러분 다 배울 거예요. 조선 16세기 때 살인파라는 학자들이 중국에 대해서 사대주의가 심합니다. 중국을 막 갖들어 모신단 말이야. 명나라를요. 그때 이 기자조선을 굉장히 그때 강조해요. 우리나라 사대부들이요. 즉 뭐냐, 비록 단군이 먼저 우리 민족에 먼저 나셨으나
그 다음 중국에서 넘어온 기자라는 사람 때문에 우리가 문화인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믿어버린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거기 가면 또 배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거에 한 표현이고요. 그리고 또 식민주의사가는 뭐냐면, 자,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가 정체되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를 굉장히 너희들은 정체되어 있다, 발전하지 못했다, 다른 나라에 의해서 발전한 거다 니들은, 이렇게 일본 놈들이 우리 역사를 왜곡시킵니다. 그래서 나온 게 여러분 기자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일본 놈들이 기자 조선을 강조한 이유는 뭐야? 니들은 한국은 독자적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누구 때문에 발전한 것이다, 중국 때문에 발전한 것이다, 이렇게 왜곡했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우리 현재 학계는 기자 조선을 믿어 안 믿어요? 안 믿는 거지. 됐어요? 됐어요? 아무튼 기록상으로는 있긴 있다는 거예요. 현재 학계는 안 믿지만. 알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요 은이란 나라 이후에 여러분 주라는 나라로 바뀝니다. 주, 하은주. 자, 주, 중국이 주로 바뀌어요. 주나라. 자, 주로 바뀌는데 이 주라는 나라가 통치를 잘못했어요. 영토가 넓다 보니까 자기 이제 제후들한테, 친척들에게, 자, 땅을 다 나눠줘요. 그래서 그 땅을 독자적으로 다스리게 합니다. 그러면 그 제후들이 힘을 길러서 뭐 할까요? 그치? 전쟁을 벌이는 거야. 그래서 중국이 뭘로 해요? 다섯 개 국가로 분열돼 버려요. 그게 무슨 시대냐? 춘추시대라 그래요. 춘추시대. 여러분 중국 역사 안 물어봐요. 춘추시대 뭘로 분열됐으니 안 물어보니까 걱정 안 해도 돼요. 자, 그리고 이후에는 일곱 개 국가로 분열돼서 열나게 싸웁니다. 바로 뭐 하려고 싸운 거예요? 한 국가가 다른 국가를 전부 다 통일하려고 싸운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중국의 첫 번째 올라기 춘추전국시대라 합니다. 들어봤죠? 한 번은 춘추전국시대. 알겠어요? 자, 이 춘추전국시대 때 우리나라 상황을 한번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 상황을 일단 여러분이 첫 번째 알아야 되는 점. 자, 전국시대 때 일부 유이민들이 우리나라 쪽으로 들어와요. 근데 들어온데 뭘 가지고 들어오냐? 제품이라지 말고 그냥 철기 이렇게 합시다. 자, 철기를 보급합니다. 일부 전국시대 유이민들이 우리나라 쪽으로 들어오면서 철기를 가지고 들어와요. 이때가 대략 몇 세기냐면 여러분 BC 5세기다. BC 5세기다. 자, BC 5세기쯤에 여러분 철기가 들어옵니다. 이거 먼저 알아야 돼요. 알겠죠? 이거 먼저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알아야 되는 거. 자, 당시 이제 단군의 후손 누가 있냐 여러분? 부왕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부왕. 자, 부왕은 단군의 후손이야. 부왕은. 알겠죠? 뭐 단군 자식이겠죠? 응? 계승된 자예요. 그래서 단군 이후에 부왕이란 왕 때 대략 중국이 무슨 시대인 거예요? 춘추 전국시대. 즉 전국시대쯤 됐습니다. 전국시대쯤 됐어요? 여기까지 됐죠? 자, 부왕 때 무슨 일이 있었냐? 부왕 때 중국의 연이란 나라와 대립합니다. 여러분, 중국의 연이란 나라. 자, 그러면 중국의 연이란 나라는 무슨 나라냐? 자, 전국시대가 아까 7개 있다 그랬어요. 7개 나라가 분열돼서 막 서로 싸우는 거야. 그 중에서 고조선하고 가장 가까운 나라가 연이야. 연. 예를 들어 위치를 하나 그려주면 요거야 여러분. 자, 고조선이 이렇게 있으면요, 부왕 때 고조선이 이렇게 있으면 연이란 나라는 여기 있는 거예요. 연. 그럼 여기서는 일곱 개 나라가 분열해서 서로 싸우고 있겠지. 그쵸? 그러니까 연이란 나라가 이쪽으로 세력을 확장하려 하는 거야. 그럼 확장하려면 당연히 고조선하고 부딪혀 안 부딪혀요? 부딪힐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당연히 연과 대립하여 연과 충돌이 일어났겠죠? 맞죠? 이때 연에게 진단 말이에요. 연에게 이 진단 말이에요, 애들이. 그래서 요동을 상실합니다. 요동을 상실해요. 요동이 어디예요? 이쪽이잖아. 이쪽을 뺏깁니다. 자, 이쪽을 뺏겼다는 게 기록이 들어가 있어요. 아, 그러면 그 기록이 들어갔으면 원래 이 땅은 누구의 땅이었었다는 것이야? 우리 고조선의 땅이었었다는 거죠. 맞지? 그러니까 연에게 이 땅을 뺏겼다는 기록이 있으면 이거는 원래 우리 땅이었다는 거야. 맞죠? 자, 수도도 당연히 이쪽 지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급히 수도를 이쪽으로 옮기게 돼요.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나오는 게 이거다. 자, 요동을 상실하고 급히 어한다. 급히. 자, 중심지를 이동한다. 어디로 이동하냐? 대동강 유역으로 이동합니다. 대동강 유역으로 이동해요. 이거 아셔야 돼요. 대동강 유역으로 이동한다. 이때가 거의 부왕 때 일이에요. 부왕 때.
됐나요? 자, 그다음. 자, 전국시대를 누가 통일한지 아세요? 전국시대? 진시황이 통실해요. 진시황. 들어봤죠? 자, 진. 진이란 나라가 이 일곱 개의 나라를 통일합니다. 진. 자, 이때 여러분, 진과 고조선이 충돌이 있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충돌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강력한 국가였기 때문에 오히려 이때 왕들이, 우리 고조선의 부왕이 진에게 뭐 했을까? 스스로 조공을 갖다 바쳐요. 근데 이거는 진에게 굴복하는 게 아니고 그냥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잠깐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치?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일단 대외관계를 안정시켜놓고 국력을 회복해 나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래서 여러분, 진과 뭔가 부딪혔다 이런 내용은 시험에 못 나오죠. 그치? 별 내용이 없으니까.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진이 멸망하고요. 진은 왜 멸망했냐면 무리한 토목공사, 천리장성, 아방궁 엄청나게 토목공사를 많이 했다가 어떻게 돼요? 농민반란이 터져서 멸망해요, 애들은. 그리고 무슨 나라로 변하냐? 한이란 나라로 멸망하는 거예요. 한. 여기까지 이제 끝이에요. 한. 중국의 한으로 넘어갑니다. 이때 누가 넘어오냐? 이때 넘어오는 사람이 중요해요. 자, 진에서 한으로 넘어가는 교체기 때, 이때 또 한 번 어떤 사람이 넘어오는데, 바로 위만이라는 자가 넘어옵니다, 여러분. 위만. 위만이라는 자가 넘어와요. 자, 그러면 이때 무슨 왕이었는지 알아야겠죠, 여러분들이. 자, 이때 우리 고조선의 왕은 준왕이다. 여러분, 준왕. 부왕 다음에 준왕이에요. 부왕 다음에 준왕. 알겠죠? 부왕 다음에 준왕. 자, 그럼 준왕도 누구의 후손이야? 단군의 후손이죠? 단군의 후손. 옛날에 일제 식민지 때는 이 부왕과 준왕을 누구의 후손이라고 왜곡한 거예요? 기자의 후손이라고 뻥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냥 아닌 거예요. 우리 학계에서는 이 부왕과 준왕은 단군의 후손입니다. 이건 뻥이에요. 뻥. 알겠죠? 됐죠? 자, 그러면 준왕이 이때 이제 잘 봐야 돼요. 기록을 잘 봐야 돼요. 준왕이 여기서 넘어온 위만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줘. 그리고 높은 관직을 줍니다. 높은 관직을 주고 아주 중요한 여 서북 지방의 수비도 맡겨요. 군대를 줘서. 웃기죠? 왜 그렇나 이제 알아본 거야. 알아본 거야. 요놈이 올 때 있잖아요. 철기 제품도 많이 들어가지고 오고, 요놈이 올 때 고조선의 복장을 하고 오고요. 고조선의 복장. 그리고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생활 모습들, 풍습들을 다 갖추고 들어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이 위만은 옛날 우리 민족일 가능성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살다가 이쪽으로 이주했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정확하진 않지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아무튼 그래서 이 준왕이 위만을 서슴없이 받아줬다.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제가 위만을 수용하고 높은 관직도 수여했다. 이때 정확한 관직 명칭은 박사입니다. 박사. 자, 박사라는 높은 관직을 수여했대요. 박사. 뭐 박사까지는 안 해도 되는데 그냥 알려주는 거예요. 됐나요? 자, 여기 상황이에요. 근데 뒤통수를 맞습니다. 갑자기 위만이 자, 이제 저 수도의 준왕에게 뭘 보내냐? 신하를 하나 보낸 거야. 관리를 하나 보냅니다. 지금 중국의 한이 고조선을 침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의 한으로 넘어간 거지. 그래서 제가 가서 대왕을 보호하겠습니다. 그래서 준왕이 그러하라. 이제 위만이 들어온 거야. 군대를 끌고 들어옵니다. 근데 어떻게 했을까? 기록상 보면 위만이 준왕을 물리치고 쫓아내고 자기 스스로 왕이 돼버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자, 준왕은 패배하고, 준왕은 갑자기 들어온 위만에 의해서 준왕은 쫓겨나고요. 자, 뭐가 성립됐다고요? 위만 조선이 탄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위만 조선이 탄생했다.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조선 하면 크게 단군 조선, 그리고 단군의 후에 누구예요? 부준.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위만 조선 시기. 이렇게 두 개로 크게 나누는 거예요. 됐죠? 그럼 옛날 조선시대는 이렇게 나눈 거야. 단군, 기자, 위만 이렇게 나눴던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두 개로 나누고요. 됐죠? 자, 그러면 이때 준왕이 죽진 않아요. 자, 그러면 준왕은 어쨌든 여기서 저기서 쫓겨났어요. 패배에 쫓겨났어. 얘가 어디로 가냐? 뱃길로 한 번 더 남부로 도망갑니다.
도망가요. 자, 한반도 남부로 도망갔을 때 여기는 진이란 나라들이 있었어요. 진이란 소국이 있었어. 조그만. 자, 그래서 여기에 내려가가지고 유이민들을 데리고 철기 제품을 가지고 들어가서 여기랑 합쳐져서 뭐가 형성되냐, 이따가 배울 여러분 사만이란 국가의 배경이 됩니다. 사만이란 국가로 변신하는 거예요. 마한 변한 진안 이때 나올 겁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준왕은 한반도 남부로 이동하여 사만 형성의 계기가 되었다. 이거 알아야 돼요. 사만 형성의 계기가 되었다. 됐죠? 자, 그러면 일단 어쨌든 위만주선이 탄생했네요. 자, 위만주선이 탄생했어요. 준왕을 쫓아내고. 자, 위만주선 이제 뭐하냐? 자, 어떻게 하냐? 자, 철기 제품을 본격적으로 수용해요. 본격적으로 이제 철기 제품을 생산하는 걸 시작합니다. 생산을 시작해요. 자, 여기서 뭐 철기라는 거는 철제 무기고요. 철제 농기구.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철기를 굉장히 보급시켜 나가요. 자,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군사력도 강해지고요. 인구가 많아지니까. 맞죠? 또, 자, 철기 제품으로 농사를 지으니까 생산량도 많아집니다. 생산량도 많아지면서 인구도 어떻게 돼요? 인구도 굉장히 많아지겠죠. 맞죠? 자, 부국강병 해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막 얘가 세지는 거란 말이야. 위만조선이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강력해진 국력을 토대로 위만의 손자 우거왕이란 왕이 있습니다. 우거왕. 지금 제가 쓰는 기록밖에 없어요. 우리 고조선은 위만의 손자 우거왕이란 왕 때 무슨 일이 있었냐? 자, 드디어 중국의 한을 건드려요. 얘가 이제 위만조선 손자 우거왕이 중국에 있는 지금 한이란 나라, 거대한 나라를 건듭니다. 어떻게 건드냐? 자, 봅니다. 자, 두 개예요. 두 개. 자, 여기는 한 위에는 흉노라는 북방민족이 살고 있어요. 얘는 유목민이에요. 유목민이니까 항상 뭐가 부족할까? 식량이 부족해. 식량이. 그래서 항상 얘는 어디를 호시탐탐 노리는지 아세요? 이쪽이나 이쪽을 노려요. 됐어요? 자, 그래서 그게 항상 한은 불안했단 말이에요. 이쪽 국경지대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 이러한 상황을 안 위만조선 우거왕은요 누구랑 연결할 것 같아요? 한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치, 흉노랑 연결을 한 거야. 흉노랑.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 흉노랑 연결을 하면서 얘가 이제 두려울 거 아니야. 맞죠? 자,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서 한에 이제 이득을 이제 못, 한 나라에게 이제 뭔가 하나 보여주는데 그게 뭐냐? 자, 잘 보세요. 원래 한이라는 우리나라를 거쳐서 여기 밑에 있는 진이란 나라에서 철기 제품을, 철기를 많이 수입을 하고 있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철이 많이 생산되거든요. 남부 쪽에서. 그래서 항상 여기서 수입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요렇게. 혹은 백길로. 근데 요 길을 끊어버려요. 우거왕이. 왜 끊어버렸을까요? 그치. 통과하면서 중간 뭘 챙기려고? 수수료를 챙기려는 거야. 통행세를 챙기려고 이 길을 끊어버렸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즉 한과 진의 요 중간에서 이득을 취하는 방식을 우리가 무슨 무역이라는지 아세요? 두 나라 사이에서 이득을 취하는 무역, 중개무역이라 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즉 바로 우거왕 때 한과 대립하게 된 게 두 개가 뭐다 여러분? 누구랑 연결했다? 북방의 흉노와 연결했다. 북방의 흉노족과 연결했다. 두 번째는 뭐다 여러분? 두 번째는 무슨 무역을 취했다? 중개무역을 취해서 이득을 취했다. 중개무역을 하여 이득을 취했다. 자, 당연히 이 두 개 때문에 한의 심기를 건드렸겠죠. 그렇죠? 그래서 한나라가 협박합니다. 근데 이제 위만이, 이 우광이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약 두 차례 침입을 강행하게 돼요. 자, 첫 번의 침입은 막습니다. 첫 번의 침입은 막아요. 하지만 두 번째 침입은 막지 못해요. 왜냐? 내부에서 배신자가 생긴 거야. 내부에서 배신자가 생긴 거예요. 자, 여러분 전쟁 기간이 굉장히 길었대요. 그래서 전쟁 기간 길어지면 항상 여러분 내부 고발자, 내부 배신자가 등장하죠. 자, 내부 배신자가 바로 한의 회유에 넘어가서 우거왕을 암살함으로써 우리가 끝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뭐 그런 건 시험에 안 나와요. 자, 아무튼 자, 이 두 개 때문에 이런 게 나오죠. 시험에는 자, 한의 중국 한의 두 차례 침입으로 결국 수도 왕검성. 자, 평양에 있는 수도 왕검성이 함락됩니다. 왕검성이 함락되고 우거왕은 죽게 된다. 자, 그러면 우리 고조선의 영토는 누구 손아귀에 들어간 거예요? 한의 손아귀에 들어간 거예요. 한의 손아귀. 맞나요? 자, 그래서 한나라가 우리나라 지역에 뭘 설치했냐? 한사군을 설치합니다. 한사군. 무슨 소리예요?
한 나라가 네 개의 식민 지방을 만들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고조선 지역을 네 개로 분할해서 식민지를 구상했다는 뜻이야. 그걸 한사군이라 그래요. 한사군. 됐어요? 자, 그리고 원래 고조선이 여덟 개의 법이 있었대요. 언제 만들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기존에 어쨌든 고조선에 팔조법이 있었대요. 근데 이 팔조법이 갑자기 60여 개로 증가해요. 뭐가요? 고조선의 법이 60여 개로 증가한다. 자, 그러면 잘 봐요. 갑자기 60여 개로 증가하고 이렇게 써 있어요. 풍속이 각박해졌다. 법률이 엄해졌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이 법을 증가시킨 건 누가예요? 누구겠어요? 중국의 한이지 뭐. 목적은 뭐겠어요? 우리나라 식민, 그치.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만들면서 지배하기 위해서 법을 강화시킨 거야. 됐죠? 됐나요? 끝. 자, 이게 고전의 전개 과정이에요. 끝.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잘 봐요. 자, 원래 두 번씩 들어야 돼. 자, 하에서 은. 여러분, 하에서 은. 넘어간, 하란 나라 때, 중기 하란 나라 때 요임금이 있었어요. 이때, 비슷한 나이 때 우리 당군왕검이 탄생해서 당군 조선이 세워졌대요. 어느 책에 써있다? 삼국유사에 써있다. 됐나요? 자, 그리고 하에서 은으로 넘어갔는데 기자가 넘어와서 우리나라를 문화인으로 바꿔줬답니다. 문화국가로. 근데 이거는 요렇게 뻥이라 그랬어요. 그치? 자, 그 다음에요. 자, 은에서 주로 넘어가고요. 자, 뭐 이건 없죠. 또 이제 주가 이제 통치 방식을 잘못했기 때문에 춘추와 전국시대라는 분열기로 넘어간다 그랬죠. 이때 우리나라가 무슨 왕? 부왕 맞죠? 이 부왕 때 전국시대 가장 인접한 국가 누구? 연과 대립해서 한번 패배한 적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중심지를 어디로 이동했다? 한반도 안에 대동강역으로 이동했다는 기록이 있죠. 그러면 그 전에 중심지는 어디였었다? 원래 이쪽이었다. 원래 만주는 우리 땅이었다. 요동은 우리 땅이었다는 증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옛날에 고구려 있지 않으면 고구려. 이따가 내일 다음 주 배워요. 고구려는 끊임없이 자꾸 이쪽으로 진출하려고 그래요. 왜 그런 거야? 원래 우리 땅이었으니까 찾고 싶었던 거예요. 됐어요? 자, 그다음. 자, 전국 시대가 이제 진이란 나라에 통일되고요. 자, 진과 우리는 부딪힌 게 없기 때문에 시험에 안 나옵니다. 하지만 진에서 한으로 넘어가는 교체기 때 누가 넘어왔다? 위만이 넘어왔다 그랬어요. 위만. 맞죠? 자, 위만이 넘어왔을 때 그때 우리나라는 무슨 왕이었다? 준왕. 그죠? 준왕. 자, 이때 준왕이 위만을 받아주죠. 왜 받아줬다? 그죠? 고조선의 복장을 하고 왔다. 고조선의 생활 모습들을 모두 갖추고 왔다라 그랬어요. 맞나요? 자, 그래서 여러분, 준왕은 위만을 수용했으나 높은 관직을 줬으나 이 새끼 뭐예요? 뭐예요? 배반 때리지. 그래서 준왕은 쫓겨나고 한반도 남부로 가서 사만 형성의 계기가 됐다 얘기를 했고요. 맞죠? 그리고 위만 조선이 탄생했다. 봐봐, 국호도 어때요? 그대로 뭘 쓰고 있어요? 조선 쓰고 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위만은 옛날에 우리나라 민족일 가능성이 높은 거야. 그리고 여기 안 썼지만 실제로 위만이 자기가 데리고 온 놈들보다 원래 조선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더 많이 등용했어요. 관리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거를 통해 아마 얘는 우리나라 민족일 가능성이 높다. 됐죠? 자, 그리고 위만조선 때 이제 철기를 본격적으로 수용해서 막 강력한 국가로 막 나가는 거야. 그리고 손자 우광 때 누굴 건드려요? 한과 대립했다 그랬잖아요. 두 개. 됐죠? 자, 결국 한나라하고 뭐예요? 두 차례 전쟁을 하게 되죠. 패배하죠. 패배하고 결국 지고 한이 뭘 설치한다? 한사군 설치하고 법을 증가시켰다. 맞나요? 됐어요? 거의 다 풀려. 이거 이렇게 딱 알면 다 풀립니다. 고조선 문제가 나오면요. 알겠죠? 자, 두 문제 유형은 딱 거의 세 개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책 가지고 장난하고요. 이 책. 이거 막 삼국사기로 바꿔놓든지 이상한 책으로 바꿔놓든지 이게 첫 번째 장난이고, 자, 두 번째 가장 많이 나온 문제가 순서 문제예요. 순서.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요거 딱 집어넣고 요거 써놓고, 그 다음에 뭐 60여 개 증가했다 요거 써놓고, 그 다음에 위만조선 탄생했다 써놓고 순서대로 연결하시오. 자, 이런 문제가 가장 보편적이고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이제 책에서 배울 팔조법 분석하는 문제. 자, 보통 요 세 개밖에 안 나옵니다. 자, 책으로 한번 볼게요. 책으로. 자, 저기 보세요. 건국. 자, BC 2333년에 단군왕검이 건국한 우리 민족 최초의 국가다. 자, 밑에 화살표에 삼국유사 동그라미 치세요. 그리고 이거 일단 동국통감은 지워보세요. 동국통감 지웁시다. 동국통감 대신 제왕운기 써놓으세요. 제왕운기 딱 써놓으세요. 동감은 나중에 좀 이거는 봐도 될 것 같아요. 조선시대 가서. 암튼 자, 이렇게 보고 계시고요. 어딜 볼 거냐? 발전 보세요. 발전.
자, 밑줄 치세요. 발전에 요령지방 중심으로 성장했다. 여러분 요령지방이 여기에요. 요령지방이 여기가 여러분 요서고 여기가 요동이야. 어? 요서 요동 합쳐서 요령이라 그래요. 합쳐서 요령.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 지방이 원래 우리 근거지였다. 그렇죠? 근데 후기에는 평양을 중심으로 독자적인 문화를 형성하기도 했다. 이유가 뭐였어요? 누구랑 부딪혀서 이렇게 됐어요? 옆에 써 있잖아. 삼세기경 연과 대립해서 이동한 거죠. 지금 제가 이 글씨를 뒤로 저기 써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즉 기원전 3세기경 중국의 연과 대립했기 때문에 요령에서 대동강역으로 중심지를 이동했다는 뜻이에요. 이해 갔어요? 어차피 제가 판서에도 얘기했죠.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또 놓치고 가면 안 되는 게, 잘 보세요. 잘 봐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요렇게 요령지방을 여기를 중심지로 잡고 있을 때가 여러분 연과 부딪히기 전이지. 이때를 우리가 초기고조선이라 그래요. 이때를 초기고조선. 알겠어요? 그러면 이때 고조선의 이 범위를 입증할 수 있는 유물을 알아야 돼요. 고조선이 요령지방을 중심으로 딱 성장하고 있을 때 입증하는 유물 네 개 다 외워야 돼요. 첫 번째, 아 근데 들어본 유물이야 여러분들. 첫 번째 비파형 동검 들어봤잖아, 그죠? 두 번째 손잡이 달린 토기 뭐예요? 오케이. 미속리식 토기 됐죠? 그 다음에 북방계통의 거울, 거친무늬 거울, 그렇죠? 북방계통의 거울, 거친무늬 거울. 오케이. 자, 그다음 마지막 북방계통의 고인돌, 북방식 고인돌. 됐나요? 이 네 개가 바로 요령지방을 중심으로 있을 때 우리가 보다 입증 유물이다. 됐죠? 네 개. 자, 다섯 쓰면 앞에 보세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자, 잘 봐요, 이거. 자, 중심지를 여기로 이동했을 때는 중국에 누구랑 부딪혔을 때예요? 연과 부딪혀서 내 갔다 그랬지. 맞죠? 그러면 이때는 여러분, 우리가 이미 뭘 받아들인 상태지? 철기를 받아들인 상태였죠? 철기를 받아들인 상태지. 그리고 연과 부딪혀서 이렇게 이동했던 거 아니야. 그러면 이렇게 이동한, 입증한 유물을 또 알아야 돼요. 여러분 다 아는 거예요. 아는 거야. 자, 여기로 평양으로 대동강으로 유역을 이동했을 때 이때를 후기 고조선이라 그래요. 이때를 후기 고조선, 연과 부딪힌 이후 그때 입증 유물은 철기 시대니까 이제 비파형 동검이 아니고 우리가 뭘 쓴다 그랬어요? 철기 시대니까 얇은 거, 그쵸? 세형 동검 다 배운 거잖아. 그리고 거친무늬 거울이 아니고 우리식 거울, 잔무늬 거울. 됐죠? 이 배운 걸 연결시켰던 거야 우리가. 됐어요? 끝. 이 부분 끝이에요. 자, 이것도 알고 딱 계시면 돼. 그러니까 어제 얘기를 안 한 이유는 어제 이것까지 얘기하면 여러분들 머리가 터지는 거야. 어제를 토대로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자, 됐죠. 그 다음에 가로 3번 단국의 건국 이야기 봅시다. 가끔 단군 신화가 나와서 여러분에게 단군 신화를 분석하시오라고 할 때가 있어요. 일단 여러분 단군 조선은 무슨 시대 때 탄생? 청동시대 때 탄생이라는 거 알면 거의 다 풀린다. 자, 봅니다. 자, 심화학습 봅니다, 여러분. 심화학습 보세요. 자, 당시 사람들이 구릉지대에서 생활했으며, 태백산 부근 환웅의 부하 이름인, 여러분 환웅이 환인의 아들이에요. 하늘의 자손. 환웅의 부하 이름인 풍백, 우사, 운사가 모두 농경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바람, 비, 구름을 상징한다. 그래서 단군 신화의 내용을 통해 아, 당시 사람들은 농경을 했구나, 그렇죠?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왔으니까 여러분 무슨 사상이에요? 우린 하늘의 자손이다 이렇게 믿게끔 하는 걸 뭐라 그랬어요? 선민사상이라 그랬죠. 그런 것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밑에 계급사회였다 알 수 있잖아. 바로 하늘에서 환웅이 내려와 인간세계에서 농사, 영벌 등 360여가지 인간세를 주관했대요. 또 홍익인간의 뜻이 뭐예요?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거죠. 널리 인간을 지배한다는 뜻이에요. 널리 인간을 지배한다, 이롭게 지배하겠다라는 거니까 계급사회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밑에 고조선의 건국 과정 봐봐요. 환웅과 웅녀가 혼인하여 낳은 단군왕금에 의한 조선의 건국, 즉 밑줄 칩니다. 선민사상을 가진 환웅족이
우리 토착부족인 곰 토템과 호랑이 토템 가운데서 곰 토템과 결합하여 나라를 세웠다. 그래서 우리가 토테미즘도 알 수 있어요. 원래 토테미즘은 당연히 신석기 시대에 등장했지만 쭉 갔겠죠. 뭐 신석기 때 나타나고 청동기 때 없어진 거 아니잖아. 그 다음 당시 사이가 재정일치 사였다. 별표 3개 치세요. 재정일치가 뭐예요? 제사장을 따로 두지 않아요. 정치적 지배자 군장이 제사까지 하는 거예요. 그걸 재정일치라 그래. 그거는 당시 지배자 호칭으로 알 수 있대요. 단군 안검은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당시 군장의 명칭이에요. 그래서 군장의 명칭이 단군 왕검이란 뜻이 뭐래요? 단군은 제사장, 왕검은 정치적 지배를 가리킨 용어. 이게 합쳐있대죠. 그래서 당시 여러분 고조선의 군장은 정치도 하고 제사도 같이 지냈다는 거야. 그래서 재정일치사임을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됐죠? 됐죠? 자, 위만의 직권 보세요. 위만의 직권 잘 봅니다. 여기 비추세요. 진한, 진한. 위만의 직권의 배경에 진한 있을 거예요. 진한 교체기에 중국 유이민의 집단 이주. 자, 옆에 화살표 뭐라고 써 있어요? 천여 명의 무리를 이끈 위만의 고조선 입국. 자, 위만의 자신의 세력을 확대했다. 왕검성을 공격하여 준왕을 몰아내고 스스로 왕이 되었다. 자, 패배한 준왕은 백길로 한반도 남부 진으로 가서 한왕이 되었다. 알고 계시고. 자, 밑에 사회발전 보겠습니다. 철기문화의 본격적 동남이세요. 철기문화의 본격적 수용하여 중앙정치조직도 정비하고요. 정복사업도 하고요. 수공업 융성해서 중개무역으로 경제적 이득을 독점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가로사 한번 보세요. 한무제, 무제 동그라미칩니다. 한나라의 황제, 한무제의 공격으로 왕검석이 함락되었다. 자, 몇 회 별표 치세요. 한사군, 별표. 우리나라 위만조선지대에 낙랑, 진번, 임둔, 현도 이 네 개의 지대를 설치했대요. 네 개. 그리고 낙랑, 진번, 임둔, 현도 위에다 이렇게 써주세요. 위에다가 원래 처음엔 네 개였는데 처음엔 네 개였어요. 근데 두 개로 통합돼요. 두 개로 통합돼. 그거 써주라고요. 그게 낙랑과 대방이야. 대방 이거 꼭 써놔요. 낙랑과 대방. 처음엔 네 개였는데 그쵸, 낙랑, 진번, 임둔, 현도 이 네 개였는데 낙랑과 대방으로 통합돼요. 낙랑과 대방으로 통합된다. 그래서 이렇게 한사군을 설치했다. 그리고 보세요. 이후 토착민들은 한군현의 억압이나 수탈을 피하여 이주하거나 대항하기도 했다. 자, 이에 밑줄 칩니다. 한군현은 엄한 법령을 시행하여 법조항도 60여조로 증가하였다. 오케이, 다 얘기한 거죠. 자, 뭐 굳이 이 부분은 교재를 안 읽어도 되긴 해요. 요거 판서로 거의 해결이 다 돼서 저걸 보셔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보면 됩니다. 자, 가로 4번 보세요. 위만조선이 단군의 고조선을 계승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증거. 증거. 자, 1번. 위만은 입국 시 상투를 틀고 조선인의 옷을 입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라 이름을 그대로 조선이라 했고 토착민 출신으로 높은 지에 오른 자가 많았다. 오케이. 그래서 위만은 중국인이 아니고 우리 한국인일 가능성이 높다. 얘기를 했습니다. 자, 밑에 고조선의 변천. 이거 별표 치세요. 이 표. 표. 달달달 외우세요. 표. 요걸 가지고 순서 문제가 잘 나옵니다. 그래서 해주시고 밑에 고조선의 사회 볼까요? 자, 팔조법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팔조법 되게 쉬워요. 고조선의 팔조법. 자, 어디 나와있대요? 팔조법은 우리 기록에 안 나와있고 어디 기록에 나와있대요? 중국 기록에 나와있대요. 밑줄 치세요. 한서지리지. 자, 한서지리지라는 중국 기록에 나와있는데 세 개밖에 없답니다. 세 개밖에 없대요. 자, 내용 보겠습니다. 자,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사형에 처한다. 살인죄에 해당하네요. 근데 연좌제는 없죠? 그죠? 그 사람만 처벌하죠? 꼭 알고 계셔야 되고. 두 번째, 사람을 상해한 자는 동그라미 치세요. 곡물로 배상한대. 곡물로 배상한대. 아, 그러면 당시 사람들은 자기 재산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야. 맞죠? 아, 그럼 당시 고조선은 사유재산이 있으니까 무슨 시대예요? 청동기 시대부터겠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절도죄.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노비로 삼대. 노비 동그라미 치고요. 노비 동그라미 치고요. 그럼 노비로 보아서 우리가 지금 저기 고조선은 무슨 사회예요? 계급이네요. 계급이 있는 사회였네요. 계급사회. 그 다음에 용서를 받으려면 돈도 내야 된다. 이 돈이 무슨 화폐일까? 여러분, 이 배운 화폐야. 명도전, 오수전, 발량전. 그쵸? 중국 화폐. 우리가 썼다는 거예요, 이때. 됐어요? 근데 거의 지배층밖에 안 썼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용서를 받으려면 거의 누구밖에 못 받아요.
그치. 지배층밖에 거의 뭐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어렵게 하면, 조금 지엽적 얘기하면, 고조선의 8조법은 서민들을 위한 법이 아니고요. 지배층들이 자기 편리 위한 법. 그치? 이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한 법의 성격이 강한 거예요. 지금같이 민주주의로서의 법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간음죄. 여자의 정절을 강조했다. 아, 여러분, 청동기 시대니까 약간 제가 말했어요. 청동기 시대 때는 모계제예요, 부계제가 강화돼요. 어제 부계제가 강화된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여자의 정절을 일방적으로 강조합니다. 그래서 청동기 시대 때 고조선은 약간 부계제 국가다, 가부장제 국가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밑에 가로 3번에 사회상에 지금 얘기한 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쫙 읽어주시면 돼요. 됐죠? 하지만 가로 4번 변천 보세요. 자, 한군현이 설치된 이후, 한나라에 의해 위만조선이 멸망한 이후에는 법이 몇 개로 증가했대요? 60여 개로 증가했다. 꼭 체크해 주시고. 됐죠? 넘깁니다. 자, 넘기면 고조선의 8조법에 대한 실제 사료가 나와 있어요. 자, 요거 딱 시험에 나오면 여러분들이, 아, 고조선 기억을 해 주시는 거야. 왜냐면 요거 사료로 딱 내주고, 이 나라 뭔, 무슨 나라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이 나라 무슨 나라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꼭 이 요거 꼭 알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크를 해주세요. 사료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들 배운 거야 그대로입니다. 됐죠? 문제가 같이 보시 같이 좀 보면 안 될까? 오늘까지만요. 저분 때문에. 자, 고조선 문제 몇 개 없어요. 딱 그 몇 문제 풀고, 자, 한 10분 쉬고요. 10분 쉬고 할 거예요. 그러면 부여 고구려 저희까지 싹 다 끝납니다. 몇 페이지냐면 뒤에 400 아니다. 잠시만요. 오케이. 410쪽 펴 보세요. 410쪽. 410쪽 뒷장 펴 주세요. 자, 몇 번이냐면 여러분 9번입니다. 9번. 9번. 자, 다음 자료에서 설명하는 나라의 사실로 옳지 않은 것. 서로 죽이면 그때 죽인다. 서로 상하게 하면 곡식으로 배상하게 한다. 도둑질한 자는 남자는 그 집의 간호로 삼고 여자는 비로 삼는다. 그러니까 뭐 노비로 삼는다. 노비에서 벗어나기 전에 언제한 자는 50만 전을 내야 된다. 이거 고조선의 8조법이죠. 그치? 우리 방금 봤잖아. 자, 옳지 않은 거 골라봅시다. 1번. 삼국사기에 따르면 요임금 때 이국되었다. 요임금 때 무슨 기록물? 삼국유사. 삼국유사. 알겠죠? 그쵸? 저 이거 맨날 수업하면서 이거 맨날 해요. 맨날 하는 짓이 이거였어요. 단군조선 할 때. 그러니까 그대로 나온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 캐리지가 안 나올 수 있겠어요? 자, 2번. 건국사실이 제왕운기. 이것도 여러분이 고려시대 역사서 어차피 저한테 배워요. 배웁니다. 그러니까 되게 쉬운 부분이에요. 이거는 제왕운기도. 어차피 배워요. 3번. 사람의 생명과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사유였다. 맞죠? 자, 4번은 일부러 얘기를 안 했어요. 여기서 얘기해 주려고. 자, 이 나라의 이름이, 자, 고조선의 이름이 관자라는 책이 나오고 있다. 동그라미 세요. 관자. 자, 관자. 자, 관자는 중국의 역사서인데요. 중국 역사서 가운데 우리 고조선에 대한 기록 중 가장 오래된 거예요. 가장 오래된 거지만 짤막하게 한 줄밖에 안 써 있어요. 근데 이 짤막하게 써 있는 한 줄이 되게 중요한 거다, 여러분. 왜냐? 관자라는 책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BC 기원전 7세기. 기원전 7세기 중국의 제라한 나라와 고조선이, 조선이 서로 교역을 하였다, 이런 기록이 써 있어요. 관자라는 책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의문이 하나 생기지. 제라한 나라가 무슨 나라인지 이제 알면 되죠. 제. 자, 중국의 제라한 나라는 춘추시대 다섯 개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이 기록물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 역사에서. 기원전 7세기에도 고조선은 중국 옆에서 뭐하고 있었다? 발전하고 있었다는 걸 입증하는 기록물인 거야. 됐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즉 중국의 제라한 나라하고 고조선하고 교역했었다는 관자라는 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 책이, 자, 고조선에 대한 역사서 중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책입니다. 됐죠? 그래서 그 4번은, 자, 그냥 참고로 알아두세요. 이거는 정답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어. 이 문구는 여러 번 나왔는데요, 정답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머릿속에만 좀 넣어놓으면 돼요. 알겠죠? 어차피 핵심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9번 해결했고요. 그 다음 15번 보세요. 15번. 자, 고조선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 1번 삼국사기가 아니고 뭐예요? 삼국유사 혹은 제왕운기 뭐 이런 책을 써야 돼요. 맞지? 삼국사기라는 책은 여러분이 나중에 배우지만 고조선을 기록하지 않아요. 단군신화를 거부해요. 자, 김부식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관을 가지고 썼는지 배우실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고조선은 한반도를 중심으로 성장하다가 점차 세력을 확대하면서 요령지방까지 발전했다. 틀렸지? 처음에 어디서 시작했다 그랬어요? 요령. 근데 누구의 친을 받아? 연애 침입. 그래서 한반도로 도망갔다 그랬잖아. 됐죠? 2번은 바뀐 거예요, 말이. 그 다음에 3번, 고조선은 기원전 2세기 말 왕을 칭할 정도의 국가체제를 갖추었다. 이거는 이따가 교재 보시면 2세기 말은 여러분 위만조선이 들어오는 시기야.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세요. 3세기경 이렇게 바꿔주세요. 기원전 3세기경. 3번은요 2세기 말을 지우고요, 기원전 3세기경. 언제냐, 이때 여러분 부왕 때, 이때가 기원전 3세기경이에요. 4에서 3세기경 그 사이에 있어요. 부왕 때. 2세기 말은 이때예요. 위만이 들어올 때. 다 교재에 있어요. 자, 어차피 상관없어요. 넘겨봐요. 자, 위만조선은 발전된 철기 문화를 적극 수용하여 경제적 기반을 확대하였다. 그 토대 위에서 강력한 국가로 성장해 나갔다. 어떤 부분이에요? 여기죠? 위만조선의 철기 본격적 수용, 요거죠? 요거. 그쵸? 4번이 정답이죠. 4번. 5번, 고조선의 경제적 군사적 발전에 불안을 느낀 한 문제는 대규모의 침략을 감행했다. 뭐가 틀렸어요? 문제가 아니고 뭐야? 무제예요, 무제. 문제라는 이 왕은요, 나중에 나올 이 고구려 때 수라는 나라 있어요. 수. 중국의 수나라의 황제가 문제입니다. 되게 치사하지? 딱 보니까 무슨 시험이에요? 딱 보니까 여러분. 국가직도 아니고 지방직도 아니고 뭐야? 서울시지? 원래 서울시가 문제가 제일 더러워요. 원래 얘네들은 그래, 원래. 요번에도, 요번주 토요일날 서울시 시험이거든요. 좀 기대돼요, 저도 또 요번에. 기대돼요, 또 어떤 미치광이 문제를 만들지. 자, 원래 서울시 문제 이럽니다. 여러분이 막, 모든 한국사 시험 이러지 않아요. 알겠지? 자, 서울시는 좀 독특한 거야. 그래서 서울시 문제 갖고 여러분들, 와, 큰일 났네. 당황하지 말고, 그냥 공부하는 걸로 그냥 하세요. 알겠죠? 자, 그 다음 없나? 잠시만요. 없나? 없네. 자, 예, 이렇게밖에 없네요. 자, 고조선은 이렇게 봤고요. 자, 10분만 쉬고, 자, 책 펴놓으세요. 18페이지, 여러 나라의 성장이 있을 거예요. 여러 나라의 성장에서 부여부터 넘기면 사만까지, 이렇게 총 5개의 국가의, 우리가 정치와 경제와 사회,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겁니다. 자, 10분 후에 볼게요.